세레리아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식물을 하나쯤 재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농원에서 또는 하원에서 식물을 구입해서 그 해에는 대부분 꽃을 아주 많이 피우거나 꽃을 아주 가득 피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면 식물이 꽃을 얼마 안 피우거나 아니면 전혀 피우지 않는 경우를 보았을 거예요. 물론 농원의 재배 환경과 우리의 가정의 재배 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원은 식물에게 적절하게 환경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모두 맞출 수는 없고요. 그래도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식물들을 재배하면서 최대한 이 재배 조건에 맞춰서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꽃을 피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별로 올리긴 했는데요. 오늘은 식물 종에 관계없이 공통된 특징을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꽃을 피우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는 일부 특정 식물에는 알맞지 않는 그런 조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재배업계에서 선택적으로 일부만 수용하여야 되겠지요. 식물은 정해진 시기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식물은 조건만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을 피우는 식물도 있어요. 첫 번째로 계절에 따라 식물이 꽃을 피우는 식물의 경우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선인장이나 이런 코덱스 식물 또 개발선인장이나 아니면 카랑코에 이런 식물들은 특정 시기에 꽃을 피우는데요. 그러면 이 특정 시기에 꽃을 잘 피우려면 그 꽃을 피우기 직전 계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사계절 모두 좋은 조건에 노출시켜준다면 더 많은 꽃을 보겠지만요. 일반 가정에서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식물이 꽃을 피우는 그 직전 계절에는 조건을 잘 맞춰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꽃은 보면서 내가 키우는 식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우기 직전의 계절의 날씨나 일조랑 또 낮의 길이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맞추어주면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꽃을 어느 정도는 보여줍니다.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겨울 관리를 잘해야겠죠. 그러면 겨울에는 약간 서늘하게 그리고 약간 건조하게 관리하면 봄에 꽃을 잘 피우고요. 겨울에 아주 추운 온도에 노출시켜야 되는 식물도 있고요. 특히 선인장 같은 경우는 5도 전후의 추위와 또 단수가 필요한 식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선인장처럼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아주 단수하면 말라서 죽겠지요. 그러면 언제 건조하게 관리할까요? 그런 식물들은 3월에 꽃을 피운다면 2월에 약간 건조하게 관리했다가 물을 풍성하게 줬다가 약간 말렸다가 이렇게 식물에게 약간의 휴식기를 주면 꽃눈 분화가 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주는데요. 영양제가 너무 과다하면 오히려 꽃을 피우지 않으니까 조금 소량 주거나 또는 꽃눈 분화를 왕성히 도와줄 수 있는 개화용 영양제를 주면 식물에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식물 종에 따라서는 영양제가 필요 없는 종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너무 따뜻한 거실에 24시간 넣는 것은 좋지 않아요. 거실이 아주 온도가 낮게 내려가지 않는 곳이라면 웬만하면 베란다에서 재배하고요. 베란다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집인 경우는 적어도 2월 중순에는 베란다로 내보내서 추위를 좀 겪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추위에 노출되어야 하는 경우 남쪽 지방이라면 겨울에도 창문을 살짝 몇 센치 정도 열어놓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고요. 각자의 환경에 맞춰 식물들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일조량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겨울은 낮의 길이가 짧잖아요. 그런데 실내의 불빛을 밤에도 계속 식물에게 준다면 낮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게 되죠. 밤낮에
길이로 식물에 꽂는 분화를 하는 식물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에는 너무 밤의 불빛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적어도 1, 2월에는 거실의 불빛이 비추지 않는 쪽으로 옮겨 놓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살짝 빛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식물에게 통풍과 양질의 햇살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계절에 꽃을 피우든 식물에 꽂는 분화가 왕성하게 되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통풍과 햇빛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은 너무 물을 말리면 식물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적정 수분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고요. 특히 대부분 광량이 좋아야 꽃을 피우는 식물이 많고요. 또 가을이나 겨울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여름이 지날 즈음부터는 적어도 8월부터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시기니까 밤의 불빛이 너무 새어나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밤낮의 기온차가 급격히 차이가 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베란다에 식물을 놓더라도 창문을 열어서 공기순환이 되게 하고 또 식물이 일교차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계절에 맞지 않게 꽃을 피운 식물들을 농원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이렇게 농원에서 빠른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일조량을 조절해줘요. 그래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시기에 꽃을 피우면 그 시기에 맞춰서 단열 처리를 해주고요. 또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시기에 꽃을 핀다면 그 조건에 맞춰서 단열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재발은 겨울에 피는데 봄에 꽃핀 가재발 선인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꽃는 문화가 돼서 꽃봉오리가 생겼더라도 식물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꽃봉오리를 떨어뜨려요. 그러므로 그 시기에는 조금 더 수분 보충을 넉넉히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물이 꽃는 분화를 하고 꽃봉오리를 만들고 꽃잎을 펼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특히 꽃봉오리가 작게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는 조금 더 식물의 영양에 신경을 써야 하겠죠. 두 번째로 계절에 상관없이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 제라늄이죠. 제라늄은 조건만 맞으면 봄이고 여름이고 특히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는 아주 효자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꽃을 보려면 너무 말리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휴식기를 좀 주는 것이 좋아요. 꽃을 왕성하게 피고 나서 어느 정도 지고 나면은 살짝 건조한 듯 하다가 또 물을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꽃눈 분화가 되면서 또 꽃봉오리를 만들기 시작하죠. 항상 식물이 풍족한 상태가 되면은 사계절 꽃을 보여주는 식물도 꽃을 많이 피지 않습니다. 식물들은 비료를 많이 준다든지 그러면 식물은 왕성하게 길이 성장이나 부피 성장을 하긴 하는데요. 이 식물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자손을 번식시켜야 되는 욕구를 식물이 느끼지를 못해요. 식물은 조금의 부족함이 있어야 꽃눈 분화를 더 왕성해요. 자손에 대한 번식 욕구가 생겨야겠죠. 꽃을 피우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식물이 회복한 다음에는 살짝 건조한 듯하게 관리하다가 식물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넉넉히 물을 주면 다시 꽃눈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식물은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껴야 꽃눈 분화를 왕성하게 하고요. 또 꽃봉오리가 있을 때 에너지가 부족한다면 꽃을 안 피우니까 꽃봉오리 있을 때는 광량도 좀 좋게 하고요. 물도 조금 넉넉하게 주고요. 너무 말리지 말고요. 또 영양제도 조금 보충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꽃봉오리가 생기기 전에 비료를 많이 주는 것보다 꽃봉오리가 살짝 작게 올라오기 시작할 때 비료를 주는 것이 꽃봉오리를 부풀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적절한 일조량인 밤낮의 길이가 맞아야 되고요. 또 습도, 온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중요한 것은 햇빛과 통풍이죠. 햇빛과 통풍은 어떤 식물에든 대부분 음지식물이 아닌 이상 중요합니다. 풀선이 필요한 식물도 있겠지만 약간 차단된 베란다 정도의 햇빛
햇빛이 필요한 식물도 있어요. 그러므로 창 쪽에 식물들을 놓고 햇빛을 사계절 내내 충분히 받도록 하고요. 창문도 한겨울이 아닌 이상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식물들을 못 보신 분들도 이 조건들을 앞으로 맞춰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